여행자 수식을 하겠습니다. 네. 번호가 친구가 되는 여행.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여행.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요. 스스로 행동하는 여행. 열린 마음을 가지는 여행. 열린 마음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내가 먼저 행동하는 여행. 나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먼저 행동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행.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동해요. 마지막에 우리 같이 문화기부 여행. 내가 가지고 있는 다국적 서적을 함께 나누어요. 감사합니다. 왜 이 행사를 만든 건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조금 전해 좀 해드릴게요. 원래 제가 한국말 어느 정도 알아듣는데 말할 때는 좀 섣불려요.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시지만 인도네시아는요, 단민족 나라입니다. 생김새가 조금씩 다르고 양습이 다른 민족들이 고유한 전통을 잊지 않고 모여섰기 때문에 속마다 느껴지는 그는 분위기가 다르고 그 다음에 전통 의식, 일상, 구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니카 통과 이다라는 고대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13에서 15세기에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성조에 의해 만들어지는 뜻으로 나양 속에 속에 통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도 한국이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받은 것처럼 여러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요. 한국은 1910년부터 35년간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한국의 문화와 언어뿐만 아니라 자원과 인력 등 모든 것을 뺏긴 슬픔이 시간을 보냈죠. 아는가요? 제가 이거 내부를 다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350여 년간의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통해 모든 것을 빼앗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영국과 네덜란드를 거쳐 3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아서는 한국의 광복절보다 이틀 뒤에 1945년 8월 17일에 드디어 광복을 하게 됩니다. 이틀 사이밖에 안 합니다. 한국은 1945년 8월 15일이죠. 네. 우리는 17일입니다. 넘겨주세요. 인도네시아의 광복절에도 국기 개양식을 있습니다. 마을과 건물마다 국기 개양식을 보행하면 광복절의 의미를 시작하지요. 네, 한국에서는 광복절에 순국선열을 기리며 차분히 지내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모두가 즐거운 행사와 무리를 하며 진행을 축제에 나릅니다. 국민 노래라 불리는 몇몇 노래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인도네시아 광복절 무리 행사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국민 노래. 자, 저 세 명만 인도네시아 사람 나와서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거랑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비상신인가? 유학생 인도네시아 아요. 우리가 알려줘야 한국 분들이 이게 어떻게 하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말아.
경주입니다. 이게 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출발! 스타트 할 때 출발할 때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면 자루 안에 다 몸을 넣고 토끼처럼 달려 정지선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예를 출발!
경영은 맞으면 화려한 일본 것도 다 설명했고, 일단은 우리나라 광명철도 복귀 개항식을 했으니까 우리 먼저 복귀 개항식을 할 겁니다. 인도네시아 복귀 개항식을 가장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귀 개항식을 때 왼쪽 손을 가슴에 올리고 맞으십니다. 지금 왜 올리는 건가요? 인도네시아는요 오른쪽에 이마에 손을 저처럼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복귀를 보면서 여행에 참여하신 분들이 저 부탁하려 드릴게요. 자리에 일어나서 저를 따라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복귀 개항식을 할 겁니다. 마스크를 내어 드리시면 우리 동양하시는 분들이에요. 다 함께 우리 복귀 개항식을 할 겁니다. 이건 아니에요.
Baik, beri tepuk tangan yang mulia sekali lagi untuk presentasi kita Ibu Yani. Ya. Baik, kalian yang disikipnya nih Ibu Yani Pak. Baik, demikian tadi presentasi yang lumayan komplit telah menerangkan kemerdekaan Republik Indonesia, juga beberapa simulasi tadi ya, perlombaan nanti yang akan diikuti oleh hadirin sekalian termasuk warga Korea tentunya. Dan untuk selanjutnya yaitu acara pertunjukan seni bela diri tradisional yang pada kesempatan kali ini adalah pertunjukan bela diri silat oleh teman-teman PSLT. Nah,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의 전통가를 쓰고 보리는 전통무술 동요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kita dari pekerja Kim Hee, Korea Selatan. 이 근로자분들이 팀으로 인도네시아 한국에서는 태권도처럼 무술입니다. 아름 jangan dicoba di rumah tanpa tahlian khusus tentunya. 멋있죠. Baik, acara selanjutnya yaitu masih hiburan dan tarian yang akan dipersembahkan oleh ibu-ibu Mix Merit yang akan menampilkan tari apong yang telah dimulai. Jadi selamat menyaksikan untuk ibu-ibu Mix Merit Indonesia. Nah,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자카타 지역의 여성들을 강조한 야봉 중 공연이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여인의 아름다운 다 같이 빠져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 중구 동아리 DSP 후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 총은 야봉총인데 혹시 야봉총 무슨 총인가요? 예, 네, 야봉총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수도에서 있는 직동총입니다. 네, 분따기 총이거든요. 네.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제시 부대라고 하시게 우리가 각자 같은 나라지만 각자 자기 지역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제는 작가라고요, 수는 순다고요, S 순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바섬에서 온 친구라서 그래서 팀은 그냥 작가 kami berterima kasih yang mulia untuk ibu-ibu Mitmerit yang telah menghibur dengan goyang pinggulnya. Aduh, ya. Ya, lucu banget. Baik, untuk selanjutnya, oh ya, bagi teman-teman yang tadi dijelaskan banyak yang kata artinya mungkin bisa lihat di bawah ini ya, translate-nya ya. Mungkin translate tadi kan pakai bahasa Korea, teman-teman yang belum paham bisa lihat di bawah ini ya. Oke, baik, acara selanjutnya masih hiburan dan seni tari, yaitu persembahan dari teman-teman mahasiswi dan mahasiswa dari Yongsan University yang akan mempersembahkan tari dari daerah Ambon, yaitu tari bambu. Jadi, pengajaran kemudian Indonesia Yongsan dari Yongsan dengan USO Ambon jilge jentong cumi tidak di namun liung hayo yosukwa namseni amke juden arendau jentong cum amke bosijo. Dan paksa dulu bisa beri tepuk tangan yang jauh untuk teman-teman Yongsan University.
lumayan susah sekali ya, itu kalau nggak hati-hati kakinya pasti terjepit ya. Oh, jadi secok. Eh, siapa yang gue kemana? Waktu gue, siapa yang gue disulisnya tuh? Ah, buta ya, aci menurut, aci kok. Baik, teman-teman tadi merupakan penutup acara dari seni hiburan. Namun setelah ini masih ada beberapa rangkaian acara yang lebih menarik lagi, yaitu permainan yang tadi telah dicontohkan, yaitu ada balap karung, lomba memasukkan peksi dalam botol dan membawa kelereng. Dan untuk aturan mainnya akan dibacakan oleh Bayu. Terima kasih Kita. 지금부터는 처음에 소개해드린 인도네시아의 국민 대인들을 여러분과 함께 즐거워보려 보는데요. 각 대인 메시지를 가거나 팩스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세계 여러 나라 차 기념품도 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자루 기획주는 밖에서 진행하고 무슨 날리기와 그 게임은 안에서 진행하니 스태프분들이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안에 된 장소에 갔어서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며 인도네시아 전통 의상은 바로 예쁘게 움직여서 입어보시고 예쁘게 인증샷도 많이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말씀이 그동안 바로 드라이브 아웃돌 dan lomba memasukkan peksi dalam botol dan kelereng ada di ruangan, nanti akan dibagi stepnya, tiap stepnya ada orang Indonesia dan orang Korea. Oke, cepat seluruh orang Indonesia. Baik. Dan untuk acara selanjutnya akan dipandu langsung oleh teman-teman yang sudah bertugas ya. Jadi diharapkan kerjasamanya untuk game, teman-teman Indonesia juga ikut berpartisipasi untuk memeriahkan acara ini. Dari kami, terima kasih dan mohon maaf atas segala kekurangan. W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